제9회 법의 날 기념식입니다. 이날 준법정신 앙령의 공이 큰 이항령, 이진우, 곽예준 씨 등 세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의 생활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중의사에서 베풀어진 윤봉길 의사 의거 40주년 기념 제전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1932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일본군 대장 등 요인을 쓰러뜨리고 그해 12월 24세로 순국했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입니다. 이날 영예 경기상은 탁구선수 이에리사 양과 최종삼 군이 받았습니다. 주말 한국군 사령부에서는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푸른 서울 가꾸기 운동에 호응해서 열대성식물 1128그루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열대식물을 앞으로 건설되는 성동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 월남동산에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80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9층의 병원에는 여러 가지 현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무용단 리틀 엔젤스의 미국 공연 때 보살펴준 미국인 운전사 니 볼트 씨는 한국 홍보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앞으로 명예 홍보요원으로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